안녕하세요, 컴스트리존입니다. 모니터 전원은 켜지는데 컴퓨터에서 출력 신호가 안 들어온대요. 이렇게 증상은 다 동일한데 이제 사용자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틀리죠. 하지만 해결 방법 역시도 다 틀려요. 대부분은 간단한 접촉 불량으로 발생을 하고요. 이제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겠죠. 주변 기기는 다 작동이 잘 되고 있었고요. 문제는 이제 키보드에 넘버락 버튼은 조작이 설정이 안 돼요. 아무래도 저희가 의심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전원을 끈 상태에서 꼽혀져 있는 메모리와 그래픽 카드를 한번 조치를 해 보고요.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클리닝 작업으로 준비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꼽혀져 있는 부품들을 다 분리를 하는 거죠.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도 테스터기를 연결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죠. 아마도 지금은 고장이 아니라고 먼저 판단을 해 놓는데요. 전도율이 높은 서멀 그리스도 다시 도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메모리와 그래픽 카드 역시도 접점 부위를 잘 닦아주면 클리닝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조립을 해야겠죠. 대부분 이 정도 하면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큰 고장은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여기 메시지에서는 이제 바이오스 세팅을 하라는 건데, F1을 누르고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요. 기본적인 설정만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기존 저장 장치로 부팅을 하면 되는 거죠. 바탕 화면까지 잘 진입이 됐고요. 윈도우 손상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어요. 인터넷 연결도 잘 되고 있고, 뭐 프로그램 충돌이나 드라이버 충돌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잘 해결이 된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그 사용 중에 멈추는 증상이 있었대요. 만약에 또 그런 증상이, 멈추는 증상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잘 해결이 되신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